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45층을 진행을 해볼 텐데, 여기는 아래층과는 다르게 또 완전히 극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쉬워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은근히 잘안 풀려서 일단 서포터는 풀로 채워놨고, 이번에도 극방 덱으로 보상이 5성 장신구라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일단 손오공 보호진영으로 해서 결장에서 볼수 있는 방덱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약간 다른 점이라면은 일단 제이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이상한 조합인데, 이렇게 제이크가 쇼타임을 쓰게 되면은 지금 마공이 또 올라가게 돼서 손오공의 딜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이크 또한 극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을 활용해서 지금 두 명을 제거를 해서 일단 방증이랑 공증 버퍼는 사라진 상태로 지금 쇼타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워줘야지 데미지가 좀 간지러울 텐데, 일단 지금 3턴 마증이라서 요거를 지우려면 총 3턴감이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서 1라운부터 약간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쇼타임을 쓰기 전에 지금 제이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다가 지금 게이지가 다 차버려서 이제 기절이랑 턴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일단 울부짖는 방패가 턴감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은 개꿀. 기절에 저항을 했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앞줄에 들어가겠죠. 자, 우리 각성 3대장한테 전부 다 1피가 뽑혔고, 이렇게 사자의 각성 스킬을 먼저 맞고 난 다음에 챈슬러 각성 스킬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인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턴감을 먼저 맞고 기절을 맞으면 지금 거의 기절이 100%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불안한 상태로, 지금 손오공은 공증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미지가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를 지금 한 번을 딱 진행을 해서 지금 91번을 시도한 상태인데, 여기에 상당히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참격이고요. 챈슬러 참격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의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는 상태라서 불세를 꼽아놓은 상태인데도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제가 볼때 145층에 가장 아픈 스킬은 바로 빛의 참격이 될것 같습니다. 레이첼은 일단 부활을 했고, 대봉승은 일단 간지러운 상태가 됐죠. 손오공 본체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참격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챈슬러는 화상으로 죽어버리고, 이제 손오공의 분신과 또 대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손오공 분신 같은 경우도 145층처럼 상당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여의남찬물을 한번 맞아보면은 데미지가 만만치가 않죠. 불세를 한번 입혀볼 텐데, 아까 전판을 진행해보면서 느낀 점이 이런 식으로 앞줄에 분신 같은 경우는 지금 불세를 쓰더라도 데미지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서 지금 140층에 나오는 분신이랑은 거의 차원이 다른 딜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특이한 게 오히려 본체가 분신보다 더 약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어떤 버그가 있는 건지, 앞줄에 있는 손오공 분신이 본체보다 더센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여기는 일단 빛의 참격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손오공이 부활을 했을 때 손오공의 분신 데미지 또한 조심해야 되는 역시 극혐층이 되겠습니다. 평타로피 거의 깎아줬고, 루디 평타로 2라운드 진입. 여기서 이제 5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역시 분신이랑 참격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번엔 1번, 3번에 들어가서 일단 광해검을 먼저 맞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입할 때 보통 버프 같은 게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면역인 상태로 광해검을 먼저 맞아주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감이 일단 걸리지 않은 상태고, 대봉승도 지금 불세를 쓰지 않은 상태라서 상당히 아픈 상태. 카리는 부활로 만들어놨고, 바로 불세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바로 낮아지죠. 바로 간질간질한 상태. 여기서 이제 참격을 조심하고 쇼타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일단 쇼타임 플러스 하트가 들어간 극혐 스킬을 맞아버렸습니다. 마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참격이 거의 끝판왕급 스킬 데미지라서 염화가 들어갔는데도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오공 데미지보다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최생 데미지가 무탑에 등장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자가 잡혔기 때문에 기절 위험은 이제 사라진 상태고, 요 스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여운 스킬인데 지금 카린한테 들어가면 힐량이 줄어들지. 일단 두 번째 시험으로 요번에도 앞줄 빵점. 평타로 게이크 잡고,
대봉승으로 아 지금 카린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그래봤자 친구를 데리고 왔지. 자 카린 군단이다. 140층 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카린의 소생을 활용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스님 군단보다는 카린 소생 군단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또 반감이 일부 적용이 된 상태인데 본체 같은 경우는 또 쇼타임이 한턴 걸려있는 상태라서 와 지금 참격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오죠. 여마를 무시하고 고정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지금 루디도 불안한 상태인데 아 데미지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루디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친구 카린이 없었으면은 또 바로 끝났을 판인데 친구 카린을 활용해서 엘리가 또 불안하죠. 아 왜 계속 스킬을 쓰는 거야. 아 다행히도 한 번은 견뎌냈고 일단 시험으로 부활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일단 불세는 5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잡고 평타로 드디어 부활을 했습니다. 와 지금 분신 데미지가 노어한테 거의 9000이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분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서 지금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관통 데미지가 또 마기가 떴는데도 이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봐서 확실히 지금 본체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제로 일단 분신을 바로 잡지 못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방금 여인 한참모 데미지도 한 1, 2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앞줄에 분신 능력치는 일단 90%로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본체랑 거의 똑같은 건지 지금 보호진영 분신보다 데미지가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역시나 분신에 문제가 좀 있는 145층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대봉승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아까 분신 것보다 좀 약한 것 같죠. 도대체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분신이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3라운드 진이에요. 선스킬 작업이 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일단 광일검이 바로 들어와서 반감의 위기는 벗어났고 잘못된 기록으로 앞줄 들어가겠지. 자, 요번엔 뒷줄에 들어갔는데 이게 140층에서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또 엄청난 참격 데미지로 지금 루디가 벌써 피가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쇼타임이 들어가봤자 지금 손오공은 광역키 한 방이면 또 부활을 하기 때문에 5인 면역이 남아있었고요. 분신 데미지가 좀 비정상적이라서 일단 빨리 분신이 부활하지 못하게 지금 상태로 손오공을 잡아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잡아주게 되면은 이제 분신은 한 마리만 부활하는 상태. 심판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사자가 각성키를 안 쓴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테라의 부름으로 이렇게 되면은 턴감의 위험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신은 다행히도 기절로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지막지한 분신 데미지는 사라진 상태로 약간 위험한데 일단 천공의 밑으로 분신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주는 게 좋겠죠. 분신은 이제 완전히 제거가 돼서 이제 분신의 사기급 데미지는 사라진 상태. 잘못된 기록으로 이제 앞줄 딱 제거해주고 자, 요 정도면은 삼나 설계가 아까 전 판보다 좀 잘 된 것 같아서 요번에는 왠지 클리어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자까지 잡아줬고 챈슬러도 부활인가? 챈슬러도 마지막 부활. 이제 요렇게 3명만 잡아주면은 대망의 145층도 클리어할 수 있겠죠. 소생으로 루디까지 살려내고 왠지 감이 좋은 요번 판인데 일단 본체한테도 불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광예검 써봤자 루디한테만 들어갔고 낙하 봐가지고 이제 또 시험 쿨만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정도면 거의 클리어각인데 지금 90회까지는 제가 거의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요정도면은 요 조합을 활용해서 거의 한 두세 판 정도면은 클리어가 될 법한 140층이나 141층, 144층보다는 은근히 좀 난이도가 낮은 것 같고요. 본체 데미지도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한 번 더 시험으로 요번에는 손오공한테 들어와서 요렇게 되면 이제 챈슬러의 참격이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루디까지 찔러버리면서 혼자 남은 챈슬러. 하지만 저 참격이 엄청나죠. 와 이게 데미지가 지금 아무런 버프를 받지 않았는데 와 카린까지 잡혀버리고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부활할 수가 있지.
챈슬러가 거의 끝판 대장급의 데미지가 나와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지만 전체 부활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불세를 또 써주기 위해서 레이첼까지 부활 전원 생존한 상태로 불세 넣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피가 없는데 안정적으로 불세 넣고 요즘 너무 클리어 각이죠. 자, 11분이 지난 상태로 광해검 돌려봤자 혼자밖에 없지. 자, 안정적으로 시험 넣고 이제 추가로 평타 나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1피 만들고 평타로 11분 17초에 145층 정보 꽤나 쉽게 클리어된 145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오성 장신국 자 불사 나올 때 됐다. 자, 제발 좀 나오자.